지난 시간에 우리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통해 루터의 혁명적 선언이었던 만인사제설, 즉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가 1520년에 발표한 제목부터가 도발적인 논문,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교회의 뼈대를 이루고 있던 성내전이 성경과 상관없는 미신적 가르침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발견한 루터는 이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며 성내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성내전이 심각하게 왜곡된 현실을 마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여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상황에 비유하면서 논문의 제목을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7가지 성례, 즉 성만찬, 세례, 참회, 견신, 결혼, 성품, 그리고 종부에 참여해야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중 루터는 성만찬과 세례식만을 성례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다섯 가지 관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루터의 생각이 이후 개신교회의 성례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지금도 이 형식에 따라 대부분의 교회가 성례전을 진행합니다. 한편 루터는 성찬식과 관련해서 세 가지 오류에 대해 예리하게 지적했는데요. 첫째는 중세 교회 성찬식에서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받게 하고 잔을 주지 않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이단이고 불경한 종파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루터가 지적한 두 번째 오류는 중세 교회가 주장하던 화채설, 즉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주장이었는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짜 철학이 지난 300년 사이에 교회에 침입했기 때문에 중세 교회가 화채설을 신봉하게 되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끝으로 지적한 당시 성찬식에서의 오류는 희생제의였습니다. 중세 교회는 성찬식 때마다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는 것, 즉 보속을 위해 인간도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적 요소에 정면으로 맞서며 루터는 미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라고 믿는 관행을 가장 위험한 방해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루터는 성례 가운데 최대 축복은 세례라고 강조했고 세례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요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례에서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한편 루터는 유아 세례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앙을 통해서만 주어지는데 유아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유아를 세례받도록 데려오는 사람의 낯선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즉 교회의 기도, 부모의 기도로 부어지는 신앙을 통해 유아는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외에도 루터는 이 책에서 참회에 대해 세밀하게 설명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루터는 교회에서 형제들이 사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신부들에게 고해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냉혹하게 비판하죠. 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싫어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이러한 고백이 이제까지 교황들의 독재와 강요의 지배를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저들은 숨겨진 죄까지도 자신들을 위하여 보류해 두고 자기들 지명한 고해 신부들에게 고백하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히기 위한 것뿐이다. 이렇듯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성례의식이 확립되기를 천명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행해져 내려온 종교의식과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고요. 결국 이 부분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의 하나가 되었고 두 교회의 예배 형식과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